근데 팬분들이 진짜 웃기잖아요, 제가. 흰색 가운에 슬리퍼에. 근데 팬분들이 쫙 있는데 막 소리가 커지면은 또 다른 곳에 있던 팬분들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앞에 계신 분이라도 태우자. 컴온. 컴온, 땡큐. 컴온, 컴온. 했는데 팬분들이 이제 사진기를 딱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 예.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에. 아우, oh, no take picture, sorry, sorry. Come on, come on. 해서. No take a picture. No take a picture. No take a picture인데. No take. 탔어요. 말. 샤워가운 아니에요. 아찔한 그런 팬미팅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샤워가운 안에는 속옷 한 장 입고 있으면 그런,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다 비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하는데 저희 매니저 형이 딱 타시더라고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매니저 형이랑 이제 다시 17층으로 올라가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순정 만화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흰 가운에 약간 샤워하고 나면 물이 약간 젖어 있으면 약간 멋있을 것 같다는 섹시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속으로 아, 뭐 이런 프리한 모습도 보여드리는 것도 프리. 아, 멋있었을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 딱 봤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앞머리 내려오지 말라고 샤워 캡을 샤워 캡을 아줌마처럼 진짜 파마하는 것처럼 샤워 캡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들이 있었으니까 수증기가 여기 진짜 정말 아찔한 그런 팬미팅 가졌던 적이 있어요. 재밌었네요. 이제 뭐 마음이 편하세요? 저 이제 녹화 끝난 기분이에요. 설마! 사랑한다! 어, 나 어떡하냐.